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기맘이에요. 오늘 제가요, 이거, 국민 다육이,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떤 분들은 웬 창만 키우냐고, 그러시더라고. 창만 보여드리더니만, 오늘은 이거 좀 못난이들, 예,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못난이들, 예, 이렇게 못났어요. 이거 뭡니까? 라울이. 왜 이렇게 생겼어요? 옆으로 뭐 이래 이거 한 가닥이 뻗어나가고요. 이거 한 포트에 1,700원 꼴 치는 거 사다가요. 세 포트 샀는데 얘는 이렇게 못나게 됐지만은 이제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. 저 가다 있어요. 핑크 딥스. 이 아이는 몽골랑. 이게 신品 중이에요. 이거 안 보던 애예요. 라자아가인데요. 철화예요. 철화로 다 변해요, 이거. 지금 쌩얼이 이거 몇개 있었는데 이것도 다 변하고 있어요. 이름 모르는 애들도 있고요. 샴페인은, 그러니까 제 손에 와서 가서 1년 넘어, 1년 5개월, 뭐, 1년 된 것도 있고 그래요. 저도 몇년 키우면 묵은둥이가 이제 생기겠죠. 이거는 턱시판이에요, 턱시판. 근데 이제 꽃, 제가 안 잘랐어요. 꽃, 무슨 꽃이 피나 싶더니. 다육이들은 보통 다 이래 초록 꽃이 돼요. 주홍색이고요. 요것도 이렇게 초록 꽃이. 요건 합식이 아니고 이렇게 시민 다육에서요. 1,500원짜리 중에 이렇게 하나가 딱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막 포트가 찢어질 것처럼 막 가득 차가지고, 그래서 제가 요거 달랑 씹어왔어요. 사과의 본인은 여기 와 있네요. 여기 또 라울이 하나 있잖아요. 이거 같은 거예요, 쟤하고. 이제 방금 보여드린 거 하고. 이거는 TP인가? 예, TP가 이거 한 몸이에요. 다스다이 다스송이 같아요. 예. 원슬로 이거 시브림 이름도 되게 웃기죠. 시브림 이거 휴밀리스. 이것도 군생 한 몸인데요. 이것도 맨 1,500원짜리예요. 이거 러우철한데요. 뭐다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. 이 아이는 마크스. 수연도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. 우주목. 지금 출근 시간인가 차들이 많이 지나가네요. 밑에 칸에 요거는 빛이 오후에나 돼야 이제 여기 햇빛 들어와요. 여기는 한 12시부터 이제 해 넘어갈 때까지
여기는 해가 들어와요. 근데도 물든 애들이 없어요. 이쁘게. 근데 지금 물드는 것보다 이제 튼튼하게 잘 커주는 게, 아, 예. 아이가 적심인 아이죠. 보세요.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양으로. 너무 웃자라서 댕강했는데. 요거는 수련. 요것도 한 몸이고요. 언슬로 또 합식이 아니에요. 요것도 합식이 아니고요. 연봉은 이거 입꼬지예요. 얘도 크리스마스 작심인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. 그러니까 이제 1층, 2층, 3층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는 참뭐 국민다육이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는 데고요. 펑키녀. 모닝뷰 작심했는데 지금 이제 저쪽으로 보이는 거 3개, 저 안쪽으로 하나 나오고 있어요. 이거지. 이 머리 숱좀 보세요. 중간에 거. 예, 이름은 모르는데요. 이래 입전 같아요. 이제 보니까 크니까 좀 닮았네요. 입전하고. 자구가 막 이렇게 많이 나와요. 뭐 도테랑이라 그러는 도테랑이라고 있냐? 도테랑. 이거는 기립적성 저거 창 종류죠. 근데 내가 이거 우리 집이 없어서 제가 요즘에 하나 드렸어요. 저기 저 아가씨 보세요. 돌도 찡겨 있고 뭐 되게 지금 포트에 지금 이제 그 뭐야 화분이 꽉 찼네요. 조그만한 거 심었는데 저렇게 잘 컸어요. 이건 라조야.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. 뭔지 이렇게 실하게 잘 크고 있어요. 이거는 홍대화금인데요. 이거 네 개가 한 몸이고 하나가 가시 떨어진 거냐 하는 거예요. 무슨 입꼬지, 저기도 입꼬지. 이거는 에보니 뭐 철화돼요. 여기는 1층 이랬습니다. 그리고 얘들 이건 햇빛 보면 안 되더라고요. 저번 날 햇빛 보는데 쫙 내놨더니 이렇게 됐어요. 이제 이거 그늘에서 한달 지나면은 또다 돌아오대. 이거 앙무인데 참 가정이 쭉쭉 늘어지갖고 여기 화분 제가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. 도자기로 괜찮죠 이거.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. 이것도 큼직하게 만들어서 이거 심어줬는데요. 가쟁이가 딴게다 썼어요. 제가 다 잘라줬어요. 다 잘라가고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. 근데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거 싹 떨어지던데. 그리고 이거는 아이고 큰일 났네. 이제 이거 옆에 터르기 하나 세워놨더니 이제 가실 모양이다.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어요. 합차.
이거는 지금 가지벌선 인장 그 가정이 따가지고 꽂아놨는데요. 이제 살아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. 이거 오팔리나 하고 이거 지금 엄청 하여간 이거 막 멋있게 자랐던 건데요. 한날은 저기 언진한 거 이런 데 언진한 게 떨어졌어요. 어제도 3개가 떨어지갔고요. 아,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좌 담아놨지만은 이제 화분도 3개 깨지고 제가 아끼는 것도 하나 그거 됐어요. 박살났어요. 보세요, 이거 1,700원, 그러니까 5,000원에 세 포트 사다 심은 거 이제 1년 아직 1년 반안 됐죠. 근데 이거 막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. 집에는 라울이 잘안 돼요. 자, 여기는 이렇게 뭐 이것도 제가 도자기 화분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세면이 터실터실해서 밑에 소리 나시죠? 여기만 고장만 안 나면 오래써요. 스노바니 이것도 한 몸이에요. 이건 다수화 갖다가 5,000원 세일해가지고 하나 데려고 왔어요. 우리 집에 없어서. 이거 수연 보세요. 그냥 잎다 떼어냈더니 거기서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. 이거는 두 포트 합식 해놨는데요. 사오자마자 이제 좀 띄어가 중간에 놨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가득 찼어. 막 지금 틈이 없어. 크리스마스. 여우도 이쁘죠? 여기 또 분지 해가지고 여기도 분지 지금 하려고 해요. 정말 이뻐요. 이거는 화상 입었는지 이제 그렇고요. 요거 펌킨인데요. 이게 적심한 아이가 아니고요. 이렇게 나왔어요, 다. 적심도 안 하고 막 그저 잎사귀 큰거막 뚱뚱한 거는 덜어 한 번씩 띄어내티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. 이쁜 아이예요. 내 신금이 너무 멋있어요. 얘는 뭐 물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전 이거 신경도 안 써요. 뭐 무서워서 만질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가시가 얼마나 그런지 네, 이렇습니다. 뭐 것도 없어요. 됐어요. 여기 테라스고요. 테라스 한쪽에 이렇게 1층, 2층, 3층, 그리고 또 여기 밭에다가 지금 그거 해놨잖아요. 계단 내려가면은 여기는 제가 잡동산이 이렇게 여우에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맨날 보여드렸던 거고. 여기 뭐 시금치, 대파, 이거는 또 쌈채소들 있고. 요 얼어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살아나요 지금. 가정이 채가지고 이제 꽃도 많이 폈네요 오늘은. 상추도 이렇게 있고요. 바위설.
그렇죠. 알겠습니다. 자, 모란장에, 내일 모란장인데 놀러들 오세요. 아유, 이제는 이거 밭에 점점 막 그득 찬 모습이, 그득 찬 기분이 들어요. 많이 컸어요. 우리 집에 전체 샷다 보여드렸어요. 다 보여드렸습니다. 미나리는 다 비워먹고, 미나리 뭐 그날 친구들 와서 쌈싸 먹는데 맛있다고 하대요, 이거. 우리 유튜브 친구들 오셔서. 여기는 제가 저거 분갈이 하는, 여기 분갈이 하는 장소고요. 이거 이제 만드는 거 메다이. 요거 분갈이 하려고 이제 내려놨어요. 요거는 선물 받은 애예요. 요두 아이가 선물 받은 애예요. 어떤 분이 주셨어? 카네이션. 어버이날 거. 이거 이제 떨어져서 망가졌어요, 어제. 이제 그 화분에다가 오늘 이제 분갈이 좀 해볼까 하는데 혹시 시간이 될랑가 모르겠어요.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. 여기 또 지저분한 것도 좀 보여드릴까? 여기는 장독. 장독도 안 닦았어. 이렇게 지저분해요. 하루만 안 닦으면 막 그냥. 요는 고추장 밑에 소금, 요장 가득 찼어요. 저 위에 저 파란 바수 있는 거는 저희 밭입니다. 제가 만든 밭이고요. 저게 오만 개다 있어요. 제 놀이터입니다. 자, 집 뒤에 높은 산이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은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. 길이 아니고 등산로가 있는데 누가 안 다녀요. 여기는 모르나 봐요, 누구도. 제가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왔는데 끝도 없어요, 올라가려면. 네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